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도 10시, 12시, 나는 캐리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들 아시죠? 뭐야, 이거 자막. 자막 누가 이렇게 넣었어? 나, 이제는 심해로 낙인을 찍혔어. 자, 지금 나오는 이 곡이, 잘 들어보세요. 제 주제곡입니다. 그죠? 자, 이 왜 님이 신청한 곡인데, 아, 너무나도 이 애로의 나는 캐리다 시간에 저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곡으로 신청해 주신 분인데, 캐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품권은 없나 보네요. 네. 안, 뭐 안 주나?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역시나 나는 캐리다와 함께 하시면 또 상품권 마구마구 증정해 드리겠다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뭐 좀 빨리 보여줘, 빨리. 잠바. 아, 게스트 먼저인가? 오늘 왜 이러지? 이 심해로 소개를 하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잖아, 벌써부터. 자, 오늘 그 초대 게스트는 너무나도 유명한 MIG 팀의 래퍼드 선수입니다. 야. 자, 다들 안녕하세요. 아시죠? 예, 래퍼드. 반갑습니다. 자, MIG 블레이즈 팀. 바로 그, 뭐, 주 포지션이 이제 탑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 너무나도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냐? 샤코 자니. 예, 그쵸. 생긴 것도 샤코 같아. 진짜. 어? 자, 샤코의 장인인데, 탑 샤코?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맞는데? 정글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원래 좀 고정관념의 그런 플레이를, 고정관념의 틀어박힌 플레이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뭐 탑에서 샤코를 한다든가, 뭐 탑에서 마스터 일을 한다든가, 뭐 그런 좀, 틀에서 벗어난 챔피언이나 그런 플레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저는 연구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래퍼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경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캐리가 쏩니다. 상품권도 증정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LOL 베스트 라이터. 이거 시작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손수 제작한 어떤 제작물, 그림이 됐든 영상이 됐든 저희 온캠내 게시판에 또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안 드릴 수 없죠. 레어템이죠. 야옹이 카타리나 스킨을 또 증정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분에게 드립니다. 레어템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이 노래 좋아해?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그래? 예. 자, 이건 샤코가 아니고 래퍼드 선수가 너무 샤코랑 닮아가지고 진짜 닮았어. 예, 래퍼드 선수가 좋아하는 또 개인적인 곡이고요. 자, 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분 질문이 래퍼드 선수가 좋아할 것 같아. 틀에 박힌 플레이가 싫답니다. 틀에 박힌 플레이가 싫고 소나 소라카 알리스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서포터 챔프로 좀 팀을 캐리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냐고. 당연히 가능하죠. 어떻게? LOL 자체가 이제 아이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이 캐릭터를 가지고 꼭 굳이 그런 정석적인 플레이를 해라라는 관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더 잘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걸로 잘할 수 있다면. 만약에 뭐 알리스타로 서포트를 한다. 근데 난 서포팅이 싫다. 팀을 캐리하고 싶다. AP 알리스타를 하셔도 되고, 트리니티 포스를 가지고 요우무를 가셔서 AD 알리스타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쵸. 했다가. 효율이 좋고 나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뭐 소라카로 AD로 뭐 임피, 펜덴을 끼고 열심히 막 바나나로 때린다. 그건 별로 효율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다만 AP 소라카로 뭐 스타코를 내린다든가 사일런스를 먹인다든가 힐을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래퍼드 선수의 얘기는 그 취약을 하면요, 하고 싶은 걸 해라. 예.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라. 대신 욕을 먹든 리포터를 잡아든
그건 알아서 해라. 그쵸? 네. 자, 이거니까, 이런 거 좋아요. 이거 틀에 박힌 플리. 저도 싫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 또. 자, 질문 하나 더 볼게요. 래퍼드님. 아. 래퍼드의 시바나 플레이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자신도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근거리 챔프다 보니까 네. 탑에 이제 근거리 챔프들이 많이 오지만 그쵸. 그래도 갱플랭크, 뭐 판테원 그리고 뭐 LP 챔프들 이렇게 원거리에서 네. 뭔가 이렇게 괴롭히는 챔프를 만나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이제 어설프게 거리 감각을 재면서 쟤한테 견제를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래? 네가 치러 올 때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바나는 아무래도 W를 키면은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 순간적인 이동 속도 증가량이 LOL에서 가장 높은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가 나를 치러 올 때 나도 널 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폐기해서 밀리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이렇게 거리 감각 조절하고 데미지 계산하고 그런 것보다는 들어가서 일단 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치러 오면 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똑같이 맞받아 쳐라. 대신 회색하면 책임 못 진다. 그렇죠. 빼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맞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이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오래간만에 좀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캐리다를 요청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은데 잠시만요. 네, 직접 통화하면서 제가 좀 요구 좀 할게요. 혹시 그게 시간대 문제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너무 열악해 나는 캐리다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캐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그 나는 캐리다 지금 방송 중인데요. 예. 누구시죠? 아 저는 온게임의 현성 팀장을 맡고 있는 아닙니까? 아, 예. 지금 그 통화하시는 분이 온게임 내 그 편성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성팀은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또 관할하시는 아, 그 팀장님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부탁 좀 해야 될까요? 나는 캐리다 이건 아니, 평일 날 이거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좀 너무 늦어서 그 출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게 좀 너무 피곤한데 좀 당겨 주면 안 돼요? 그때 저희 국장님이 하는 걸로 했잖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또 아 위에서는 뭐 그래라 그랬다 치더라도 새벽 5시면은 일근 시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시작 시간을 좀 당겨주면 안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당겨주길 원하는데 누가 그래요? 좀 당겨주세요. 아 어느 커뮤니티에 어느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해볼게요. 자, 오늘 그 게스트로 래퍼드 선수가 왔는데, 래퍼드 선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도 좀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봐! 좀 당기라잖아요, 지금 시간을. 연습을 하다가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요, 시간이. 거봐요. 좀 당겨주세요. 아, 그 래퍼드 선수한테 여쭤봐주세요. 네. 저는 그 캐리님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찍 땡겨서 봐야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래퍼드 선수는 이 나는 캐리다를 보면서 캐리님의 플레이를 보면서 도움되는 게 있는지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대답해도 되죠? 그 캐리 형의 뭐 플레이를 보고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게스트분들이 화려하시니까 게스트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나요? 아니. 안 돼요? 아, 뭐 어쨌든 지금 그 좀만 당겨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제가 좀 심해 탈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 어때요? 그러면 네. 저희도 그 승률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 피디님한테 그 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요즘 그레이브즈로
좀 하거든요. 네. 캐리님이 만약에 오늘 게임에서 그레이브즈나 원거지 들고 펜타킬은 안 되겠죠. 솔직히 힘드시죠. 아, 그거는 상황이 그런 사이에 좀 나와야 그걸 약속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펜타킬은. 그러면 트리플킬. 아니. 그거 형,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 예. 네. 아무래도 형이 좀 유명인이시고 하시니까 적분들한테 부탁을 해드리면 또 그걸 받아들여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그 어쨌든 원딜로 캐리하면 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아무 분말 없이 바로 행성 조정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약속한 거예요? 예, 네, 제가 약. 약속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시청자들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 그럼 저 오늘 원딜로 해가지고 그냥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됐죠? 예, 최소 트리플 킬 이상은 할 텐데. 아, 그 최소는 자꾸 붙이지 말고 어쨌든 캐리하면 되잖아요, 팀을. 캐리에 따른 거를 뭘로 증명하실 것 같아요? 예? 실수로 증명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예, 뭐, 공감대, 그, 아, 진짜 캐리가 캐리하는구나, 우리, 예, 처음으로. 이거 보여드리면 되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여주셨어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오늘 해볼게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통화 괜히 했어. 통화 괜히 했어. 도움이 안 돼. 자, 아, 어쨌든 지금 그 편성팀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다음 주에 과연 그 시간대를 당길 수 있을지 예, 오늘 그 반드시 좀 캐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그 레퍼트 선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는 캐리가 오늘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샤코 회장이 레퍼트 선수에게 샤코 한 수를 배워보는데 샤코로 뭐 정글 돌 거야? 솔로 탑 가는 거죠. 샤코로 탑을 간다고? 그렇죠. 아니 뭐 거의 필벤 나가는 샤코로 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샤코로 솔로탑을 한다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만약에 대회에서 적들이 제가 샤코로 솔로탑을 하는 걸 알았을 때 대처가는 법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회에서 샤코가 벤이 당하는 챔프는 아니에요. 근데 저를 의식해서 벤을 하게 된다면은 벤 리스트가 하나 날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샤코 장이 레퍼드 선수에게 샤코를 한번 배워보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샤코가 거의 필맨이잖아요. 사실 뭐 랭크 게임을 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레퍼드 선수가 샤코의 뛰어남을 알렸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 예 맞습니다. 아 네가 벤시키게 만든 거야 지금 샤코를? 그쵸.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샤코라는 챔피언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만 샤코를 썼던 시절이 있어요. 샤코가 굉장히 처음 나왔을 때 OP 소리 듣고 굉장히 강력했다가 이제 계속된 너프로 인해서 아무도 안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인들 한 3분, 4분 정도가 샤코를 같이 연구를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치즈맨들이라고 하죠. 치즈맨들이 아 샤코 안 되겠다 벤하자 그냥 예, 그렇게 돼서 벤이 만들어졌고 그게 점점 한국 서버가 열릴 때쯤 아 한국인은 샤코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게 혼란이 오고 있어요. 지금 픽에서부터 혼란이 오는 이유가 샤코가 들어가 있으면 고정관념이 샤코는 정글 이렇게 그 관념이 박혀 있다 보니까 그냥 스카너로 정글을 선택하는 마스터리는 유틸리티의 마나 리젠이 제법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나 리젠 눈을 안 쓰니까 샤코가 마나 소모가 굉장히 큰 챔피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방어 쪽에는 이제 포인트를 안 주고 네, 그렇죠. 공격 21, 유틸 9 이런 식으로 네, 마스터리는 공격 속도와 고정 마법 방어력 고정 데미지를 고정 마법 방어력 공격 속도 25%를 쓰고요. 스킨이 참 중요해서 스킨 먼저 골랐습니다. 아, 호두깎기를 제일 좋아해? 아니요. 제가 없는 스킨이라. 아, 근데 좀 그 조합이 네. 애매한 게
지금 샤코가 탑을 가리라고 지금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라이즈랑 카타리나가 지금 포지션이 탑과 미드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탑만 가게 뭔 일이 되면 없어. 탑만 가게 되면은 원딜이 있는 팀이든 없는 팀이든 제가 캐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쪽은 지금 뭐야 이거? 아리미드 사이온이 탑 갈 모양인데? 그렇죠. 사이온이 아마 탑인 것 같고요. 쉔 정글에 강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테키에서 조합이 뭔가 저희 카타리나님이 뭔가 하기 힘든 각 챔피언들이 다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야, 원딜 없는 이 조합으로 과연 샤코 장인 셰퍼드 선 아니 레퍼드 선수가 셰퍼드는 개 이름이고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레퍼드 선수가 과연 캐리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근데 문제는 다행히 서로 네. 라인이 겹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좀 보기가 좋네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방송을 끄고 할 때는 1레벨에 박스를 찍고 적 정글로 들어가서 레이스라던가 레드라던가 여기 골렘을 이제 스틸을 노려보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키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궁금해요. 정말 그 게임을 정말 많이 했지만 샤코 탑은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지금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패치가 되긴 했지만 사실 지난번 패치로 샤코의 박스 때문에 네. 그 좀 영향이 있어? 정글 돌 때? 아무래도 없다고는 못하겠죠. 샤코 박스가 이제 샤코의 한타의 원동력이에요. 샤코 박스를 뭐 여기서 한타를 정글에서 한타를 한다고 하면은 이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뭐 이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부시 안에 깔아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속 시간이 좀 많이 너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죠. 조금 이제 정글링도 그렇고 한타 때도 그렇고 하고 막 크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너무 좋은 스킬이어가지고 너프를 할 만했어요. 자, 일단은 늑대 리시부터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드 리시 잘 해주고요. 그렇죠. 네, 노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잘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늑대부터 잡게 되면 이제 정구속도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샤코기 때문에 하드 리시는 좀 힘들고요. 라이즈 분께서 안 쳐주셔서. 그러네. 네, 제가 몸빵을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네요. 자, 시원. 도란 링을 끼고 오셨네요. 샤코가 강점이 이제 아무래도 강한 데미지가 있거든요. 샤코가 절대 데미지가 약하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쉴드를 키시고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쉴드가 끝나면은 뻥. 제가 신발이거든요.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피규어를 하는데 왜 네가 더 세지요? 왜 네가 더 세지요? 무섭다. 함부로 못 덤비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상대 챔프에 대한 어떤 그 스킬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이제 플래시는 뺐고요. 그리고 이그나이트도 뺐습니다. 서머너 스펠 지금 두 개 다 뺐어. 그렇죠. 근데 저는 디시브라는 사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와우! 이렇게 샤코를 상대하실 때 사실 샤코가 뭐 이렇게 스펠을 들고 있어도 얘가 탑에 오겠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샤코 솔로 탑을 상대하실 때는 신발이 없으시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어떤 캐릭이라도. 심지어 제가 시바나도 샤코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요새 완전 그 탱키한 챔프도 탱키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거든요. 워낙에 스탯이 좋아가지고 시바나는. 니달리 이런 거는. 니달리는 힘들어요. 아, 니달리는 너도 힘들어? 니달리는 아무래도 샤코처럼 유틸리티성도 좋으면서 1대1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조금 자, 보시면은 또 신발이 없어요. 이러면은 또 뭔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발과 3포션을 일단 출발하고. 네. 샷건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하죠. 주방에 피 두 칸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탑 같은 경우는 참 외로운 싸움이기도 한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이런 식으로 커브를 따이거나. 아이야. 아프다. 아, 이그나이즈를 아껴놨다 지금 서서 딱 잡는 건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무섭다. 그 한 번 그 실차가 나면 그 극복이 좀 안 되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솔로 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인 조절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줘봐.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라인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 미니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인 조절에 있어서. 라인 조절 자체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을 때 만약 이 라인 몹들이 이쪽에 지금 사이온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적 사이온은 이제 갱킹에 조금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 우리 쪽으로 좀 당겨져 네. 있기 때문에 갱킹에 노출이 되고 저는 타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갱킹이 와도 조금 수월하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치 아무래도 갱킹을 하려면은 타워에 다이브를 해야 되니까. 어, 다이브. 예, 그쵸. 어, 다이브? 센 소리. 오케이. 예, 다이브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죠. 방금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샤코의 Q 스킬이 참 좋네. 저런 그쵸? 위기 상황에서. 이게 스킬 이름이 속임수네. 저기 그 북미 서버에서는 이 스킬 이름을 스킬 이름 자체가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기였어요. 저희도 부를 때 Q 스킬은 사기라고 하고 DCV였죠. 속임수. 이 스킬이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게 은신 플러스 플래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써먹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한 S급 스킬이죠. 근데 그 사실 아 신발 다음에 일단 랜턴을 또 가는 거야? 그쵸 아무래도 샤코가 라인 지속 아군이 그러니까 라인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흡혈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랜턴을 가면은 제가 공격 속도 룬을 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한 데미지를 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를 활용하면은 갱킹을 안 당해요. 와드 역할까지? 예, 와드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마나 리젠 그 마스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 적인수를 적절히 잘 쓰고 있고. 딜 교환에서도 지금 뭐 압도를 하는구나, 그냥. 궁도 안 썼어요. 아, 이 지금 궁 썼고.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스탄 풀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궁극 스킬. 이름이 뭐지? 황닥으로 이제 스턴을 못 쓰게 만든 거죠. 방금 전에 손을 올렸다가 내려놨거든요. 그게 스턴 모션이에요. 그거를 무마시키면서 이제 타이밍을 제 걸로 뺏어가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나름 이제 흥하고는 있긴 한데 네. 보통 샤코를 얘기할 때 보면 정글을 돌아도 그렇고 필벤을 랭크 게임에서 하는 이유가 초반에 너무 휘둘리니까 샤코 때문에 그쵸. 하지만 유통기한 있다고 얘기하잖아 샤코. 그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중간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르블랑 같은 챔피언도 그렇고 샤코도 그렇고 맞아. 이제 초반에 강하긴 한데 후반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죠. 그 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변칙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후반에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후반에 적팀이 다섯 명이 모여서 적을 처치. 적팀이 다섯 명이 모여서 뭐 이렇게 미드 타워를 밀라고 한다. 여기 이 타워를 밀라고 한다. 그때 저는 이쪽 적팀 이기의 적팀이라고 하면은 적팀 쪽에서 오는 미니언들을 잘라서 타워 푸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종의 백도어 같은 그쵸. 역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정글에서 이제 박스 작업을 해서 정글 몹을 못 먹게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 유통기한을 하는 얘기야. 물론 백도 능력이 좋은 거 있긴 한데 네. 한타 때 기여도가 낮다라는 게 오죽했으면 심하면 야 샤코 있는 중 뭐 4대5로 싸우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거는 한타 때 기여도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또 한타한테 최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스펠이 이그저스트와 이그나이트입니다. 무조건 한 명은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죽더라도. 그러니까 한타 때는 샤코는 그러면서 상대 원딜이나 루커를 좀 노리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강한 챔피언을 노리게 되죠. 그리고 절대 샤코는 몸이 약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이브는 하지 않습니다. 아, 상대가 좀 딸피라고 하더라도?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이브는. 오늘 그 샤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유용한 팁들 지금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P 사이온보다는 좀 그 일반적으로 타메오는 좀 딜템류들 좀 만났으면 아, 더 좋을 뻔 했는데. AP 사이온이 탑에서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턴과 쉴드 그 두 개만 놓고 봐도 탑클래스예요. 탑에서는 스턴이 있으면은 매즈가 있으면은 장땡이거든요. 또 뭐 이렇게 갱킹을 갈 수도 있고요. 샤코는 안 돼요. 아프지만 못 잡았어. 잡지 못했네요. 이게 살짝 아쉽긴 한데 뭐 스펠 다 빼고 이제 궁도 빼고 했으니까 라이즈 형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저는 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자,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 지금? 순조로와? 순조롭다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제가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제가 캐리할 거기 때문에 나는 캐리다 나왔으니까 제가 캐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슬로우를 묻혀놓으면은 피어가 제가 스턴 그거에 터졌네요. 제 피어가 또 레드까지 먹었기 때문에 딱 여기서 이제 그만 스턴 쿨이 돌아왔고 저는 마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소위 얘기해서 몸살이면서 좀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유리해도 이쪽까지 있어. 아이고, 그냥 쭉 가시네요. 미련 없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나가 없으면은 함부로 뭘 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아무래도 마나만 있으면 스킬 자체가 워낙 좋아서. 아, 안 돼. 아무래도 이건 좀 무리인 것 같네요. 어? 식사 중입니다. 뭔가 좀 남자의 그 패기가 느껴지시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저 사이언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샤코가 굉장히 좀 얍삽한 캐릭터라서 이게 뭐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항상 얘 샤코를 찌지다 보면은 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챔피언이에요. 좀 야비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자,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자,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정형화되어 있는 그 원딜 조합 네. 보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베인이 좀 성장하는 느낌이 있고 성장하고 있나? 베인이 1킬 1어시 성장하고 있네요. 샷군자에서는 베인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한타 때도 그렇고 금방 순삭당할 것 같아 베인이 잘 크면. 무섭죠.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다. 크는데 크면은 뭐 제가 나중에 캐리를 해봐야죠. 자. 원래 팀을 탓하면 안 돼요. 제가 죽건 말건 난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이 팀을 캐리한다. 그런 패기로 게임을 하셔야죠. 바텀을 한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샤코가 기동성이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탑에 가도 다른 라인을 도와주기가 좀 편해요. 네, 저 느낌상 베인은 리코를 탈 것 같고 가도 수확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저는 탑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오는 문제가 별로 안 되네 이제는. 그렇죠. 자, 이제 광고 시간이라는데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제 플레이 화면보다는 덜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자, 뭐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